결혼 7개월 차에 접어든 지숙 씨는 매일같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 늦었네. 영어 쉬기 전에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. 해야 할 집안일이 산더미였던 건데요. 시어머니 미진 씨는 그런 며느리를 도와줄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. 왔어? 왔어? 마침 일을 마친 영호 씨가 돌아왔습니다. 우리 아들 어느덧 수가 많았어. 피곤하지? 아, 요즘 좀 일이 많네. 아 피곤해. 아 어깨야. 어? 당신 어깨 아파? 내가 마사지 해줄게. 괜찮은데 자기도 힘들면서. 아니야. 밖에서 일하고 온 당신이 더 힘들지. 내가 어깨 마사지하고 발 마사지도 해줄게. 와 역시 우리 와이프 최고. 그치 엄마. 집안일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살뜰히 챙기는 지숙 씨. 영호 씨 참 복받은 남자입니다. 그날 밤 영호 씨가 단잠에 빠진 사이 슬그머니 눈을 뜨는 지숙 씨. 벌써 12시네. 그러더니 남편이 깰세라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. 옷까지 챙겨 입고 방을 빠져나오는 지숙 씨. 대체 이 아심한 시간에 남편 몰래 어딜 가는 걸까요? 잠시 후 그녀가 도착한 곳은 한 식당이었습니다. 아, 왜 이렇게 늦게 와? 처음 좀 늦어 아주? 죄송해요. 집에 일이 좀 있어서. 얼른 들어가서 일해. 놀랍게도 지숙 씨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대체 그녀는 왜 남편 모르게 일을 해가며 돈을 모으려는 걸까요? 다음 날 지숙 씨가 누군가의 집을 찾았습니다. 엄마 나. 아유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. 아 여기 근처 있다가 엄마 보고 싶어서 잠깐 달랐지? 네 얼른 들어와. 홀로 어렵게 지내는 어머니 경심 씨를 찾아온 건데요. 혹시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었을까요? 엄마 요즘도 몸 안 좋아? 사람 약은 뭐 평생 먹는 건데 뭐 걱정하지 마. 그런데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경심 씨. 저기 지수가 엄마가 요새 일거리가 없어서 생활비가 떨어져서 그런데 돈 좀 줄 수 있어? 내가 돈이 어딨어. 미안해 엄마. 나 급한 일 있어서 일어나야겠다. 그래. 이상하게도 돈 이야기가 나오자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지숙 씨.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까지 하더니 형편이 어려운 어머니 부탁도 거절하는데요. 아르바이트나 가야겠다. 대체 지숙 씨는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?